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전을 붙일 건데 일단 바빠가지고 제가 잘 못 찍고 있어요 지금 재료가 이렇게 있고 이거 팥꼬치 할 거 그 다음에 애호박전 이거 동그랑땡 들어갈 거 그 다음에 고기에다가 깻잎전 그 다음에 지금 해동 중인 동태까지 그래서 한 네다섯 가지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고기 밑간이랑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찍을 경황이 없어서 일단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나 일을 너무 벌렸나? 오늘? 아니 전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끝이 아니야? 어? 저 동태전? 있어? 동태전 그렇게 끝? 애호박전 어? 야, 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제세 빨간색 올려도 되나? 난 그 빨간색? 사과도 올라가는데 뭐? 아 그러네? 원래 고추장도 하려고 했거든? 너무 비싼 거야 고추가? 오이 고추가 아 지금? 야 이거 형들 나눠줘도 되겠다 씨 어? 야 양 진짜 많아 형 무슨 담당을 할래? 이제 밀가루하고 계란물을 입히는 사람, 입혀가지고 여기 올려놓는 사람, 뒤집는 사람이 있어. 네가 뒤집어. 나 국기를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내가 묻혀줄게, 다. 묻히는 건 잘해야 돼. 아, 나 묻히는 건 잘할 수 있어. 그거는 옛날 해봤어. 아니. 아, 해봤어. 아, 둘 다 문제네. 뒤집는 것도 이제 안 타게 잘 뒤집어. 아, 근데 진짜 나 믿어. 묻히는 거 어렵지 않잖아. 얇게 묻혀야 돼. 어떤 걸? 계란을? 이거 묻히고 한번 보여줘. 알았어. 보여주면 되지. 더 최대한 턴 거야 이제? 손가락 없이. 알았어. 이러고 계란물을 벗겨줘. 떼 벗겨줘. 아니 그렇게 벗겨질 때까지 하죠. 한 다음에 계란물에다 넣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딱 붙이면 되지. 가운데 안 해도 돼. 이거를 몇 개를 딱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털어. 털고 다 계란물에 그냥 빠트려. 몇 시요? 7시 25분. 몇 시 끝날 것 같아? 이거? 8시 넘을 것 같은데? 어? 8시 반? 8시 반? 나는 9시 예상한다. 진짜? 이런 속도를 하면. 너가 던지면. 형! 됐어? 어떻게 호박전들이 색깔은 안 나는데 이게 뭐지? 이거 이건데? 있긴 이건데 간이 내가 짠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뭐 엄청 그렇게 싱겁진 않아 나 소맥 먹을 때 그냥 먹지 난 캔맥주 같은 거 있으면 난 무조건 기네스 일단 다 들었어 씨 저기요 왜? 좀 정성스럽게 뒤집어 한 손으로 지금 야 근데 진짜 잘 뒤집지 않냐 한 방에? 생선은 쉽게 부서져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기름 안 둘러도 되나? 아 그래도 코팅 팬이니까 망치진 않았어. 응. 그만. 아무튼 진짜 여러분 진짜 이쁘게 잘 됐어요. 진짜 이쁘게 잘 됐어요. 오씨. 아 나 왜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게 없을까? 뭐야 맥 뚫린 건 괜찮지 동그랑땡이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추전 동그랑땡이며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요리나 먹어봤으면 음식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